정부의 도제조성 사업의 일환책으로 이루어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에 관광직관공사 기공식이 지난 9월 2일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있게 행보했습니다. 이에 관광직관공사는 매년 장마철이면 홍수의 피해를 면치 못하는 이 지역에 길이 1500m, 폭 300m의 강을 직접 뚫어 강물을 바로 끌어내는 공사로서 이 공사가 앞으로 31개월 만에 완성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매몰 상태에 있던 농토 3,800여 정보가 새로운 농토로 변하는 한편 황무지 660여 정보가 옥토로 개간됨으로써 5,383세대가 정착해서 살 수 있으며 연간 640석의 식량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흐뭇한 경제건설이 이루어져가는 조국 강산에 올해도 대풍년이 왔습니다. 흥겨운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 황금벌판. 풍성한 가을을 노래하며 수확하는 농민의 가슴은 기쁨에 벅차기만 합니다. 이제 농민들의 애쓴 보이오 도시에는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햇곡식을 맛보게 되는 도시민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농성어린 노고에 감사하고 한 톨의 쌀이라도 아껴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다같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시립관악단의 정기연 주회가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관악 영산회상 중 함령지 곡입니다. 이 곡은 주로 궁중무용 반주에 많이 쓰이는데 씩씩하고 웅대함 속에서도 유려하고 화평한 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작 해금 협주곡 3번으로 해금이 지닌 음색과 연주법을 최대한으로 살린 작품입니다. 역사성 있는 기록물을 한 대 모은 기록물 전시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총무처와 한국방송공사가 관계기관의 후원을 얻어서 마련한 이 전시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호구조사에 쓰인 오가작통을 비롯한 고문서와 외교관계문서, 문집, 일제시대 자료, 독립선언서, 사진, 시청각 기록물 등 398점의 기록물이 선보였습니다. 기능 청소년의 대제전인 제19회 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밀링, 선박용접, 시계수리, 기계조립 등 45개 직종과 컴퓨터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전국 13개 시도 선수 1,244명이 참가한 가운데 4일간 계속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한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수 선발 예선대회를 겸했습니다. 기술과 기능이 한 나라의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비록 보존자원은 부족하지만 기능과 기술을 존중함으로써 선진 공업국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기능올림픽 5연패 위협을 세운 전통을 계승하며 생활 속의 기술과 기능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체급별 장사를 선발한 다음 대회 최종일에 벌어진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이준희 장사와 손상주 장사가 격돌했습니다. 손상주 장사는 천하장사를 3번이나 차지한 이만기 장사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국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장사가 첫 판 잡채기, 둘째 판 해지기와 잡채기, 셋째 판 뒤집기 3대0 스트레이트로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